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조 네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가 상당히 그 내용과 분량들이 많아서요. 한 번에 이야기할 수가 좀 없죠. 그래서 좀 여러 번 나눠서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3페이지를 펴보세요. 243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시대에 대한 개탄이 나오죠. 시대에 대한 개탄.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시조부터 보시죠. 자, 마리쇼셔 이렇게 나왔죠. 마리쇼셔라는 것은 말리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말리십시오. 말리셔서, 이 싸움은 이제 싸움이죠. 이 싸움을 말리십시오. 지공무사죠. 지공무사. 지극히 공적이고 사적인 게 없다는 거죠. 말리소서, 말리소서. 진실로 마리옷 말리시면. 이게 이제 말리시려면 이런 뜻이죠. 진실로 말리시려면 탕탕평평하리다. 왜 탕평책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탕평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하면 말리는 사람도 사심을 가지고 말리죠. 또 싸우는 사람도 사심을 가지고 말리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싸움이 생기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거나 오래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두 번째 거는 좀 빼고 세 번째 걸 보세요. 가노라 삼각산. 이 삼각산은 경복궁 뒤에 있는 산이죠. 삼각산.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한강물이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고국 산천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시절이 하 수상하니. 이 수상이란 것은 정상이 아니란 뜻이죠. 올똥말똥하여라. 자, 244쪽입니다. 헌은 입고 머죽 먹고 내내 막에 누워시니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아주 헌 옷을 입고 그 이제 죽을 먹었다는 거죠. 그 막에 누웠다는 거죠. 이 막에. 자, 막에 누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밑에 7번 각지에 나오죠. 기둥과 석가래가 없이 거적으로 둘러친 초막이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하늘만 가리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초막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초막 같은 것을 가리키겠죠. 외다 옳단 나쁘다 좋다는 거죠. 외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고요. 말이 없을 듯 하다마난 그러노 날 외다하니 날 나쁘다하니 내가 그런가 하여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효종의 이제 그 유명한 시조죠. 이 효종은 이제 그때 볼모로 잡혀가는 그 왕자의 마음이죠. 자, 이걸 나타낸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죠. 청성령 지나가다 초하구이 어디메오 이렇게 나왔죠. 청성령을 지나가다 초하구가 어디냐? 그다음에 호풍. 이거는 이제 오랑캐의 바람인데 북풍을 가리켜요. 북풍.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죠. 참도 찰샤. 차기도 차구나. 구준비는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죠. 니라셔는 누가죠? 내 행색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릴고. 님은 당연히 이제 인조 임금을 가리키겠죠. 인조 임금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원 백초 총이죠. 이게 한자가 소원 작은 동산이죠. 백초. 여러 개의 꽃이 모여 있다. 이 총자는 모여 있을 총자예요. 난이는 나비들아. 향내를 도의 여겨. 좋게 여겨. 좋게 여겨. 가지마다 앉지 마라. 석양에 숨고든 거미는, 숨고든이란 건 숨어 있는 이죠. 석양에 숨어 있는 거미는 금을 걸고 기다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상당히 온갖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먹거든 이 앞에는 귀가 생략됐겠죠. 귀 먹거든 머지 마라, 멀거든 먹지 마라 이렇게 났죠. 거기 이제 11번 각주를 보시면 11번 각주에 거기 심술궂은이라고 써놨는데 그거 좀 고쳐주세요. 11번 각주에 심술궂은이 아니고 숨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숨어 있는. 석양에 숨어 있는 거미가 금을 걸고 기다린다. 그 다음에 귀 먹거든이죠.
뭐지 마나, 멀거든 뭐, 먹지 마나. 자, 거기 이제 눈과 귀를 가리고 살아야 하는 정황이죠. 귀 먹었으면 이제 그 눈 멀지 말고, 눈 멀면 또 귀 먹지 마라 이런 뜻이죠. 멀고 먹거든 말이나 하련마나. 입조차 벙어리가 되니까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머거리나 벙어리로 살아야 어떤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어떤 당시의 어떤 시대상 이런 것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6페이지에 보면 은일에서 생활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24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봄날이 점점 기니 잔설이 다 녹는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눈이죠. 잔설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눈이 다 녹아요. 자, 매화는 벌써는 벌써죠. 지고 버들가지가 누렇게 됐죠. 아이야 울, 울은 울타리죠. 잘 고치고 체전. 켈체자의 밭전자죠. 갈게 하여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밭을 잘 갈게 해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광욱의 죽소지 보면 딜가마죠. 이 딜가마라는 것은 그 뭡니까? 질그릇으로 구워 만든 솥이죠. 질그릇으로 구워 만든 솥. 조이는 자리죠. 씻고 바위 아래 샘물을 길러서 팥죽을 달게 쓰고 절인지죠. 절인지. 끄집어냈어요. 세상에 이두 맛이야. 이두 맛이야. 이런 뜻이죠. 남이 알까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팥죽도 쓰고 절인지, 팥죽에 이제 그 짠지죠, 짠지. 그런 것을 같이 먹는 맛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나귀 밥비모라 이렇게 나왔죠. 전나귀는 발을 저는 나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발을 저는 나귀를 바쁘게 몰아서 다 저문 날 오신 손님. 보리피는 이제 보리와 피죽을 가리켜요. 보리피, 보리와 피죽. 궂은매에 찬물이 아주 없다. 찬물은 이제 반찬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죠. 아이야 배내어 띄워라. 그물 놓아서 보리라. 그러니까 그물을 놓아서 반찬이 없으니까 고기라도 잡아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네, 이거요. 이어라 이어라. 이거는 일종의 이제 그 저어라 저어라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일종의 이제 이게 추임새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촌 두어 집이 내 속에 나락들라. 그러니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다음 뭡니까?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죠. 이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지그덩 지그덩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이게 노를 저을 때그 소리를 이렇게 의성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볼수 있습니다.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어논다는 거죠. 이 시는 이제 시조는 그 뭡니까? 윤선도의 그 어부사시사의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부사시사는 이제 하추동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각각 10편씩 이렇게 돼 있어요. 10편씩 되어 있는데 이 10편도 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각각 10편씩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어부사시사는 40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낚싯줄 걷어놓고 봉창에 달을 보자. 낚싯줄을 이제 걷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봉창에 달을 보는 거죠. 이 봉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좀 설명을 좀 보시면 14번 각지에 나오죠. 대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거적을 씌운 창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여기서는 이제 그 배의 창문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다 띄어라, 다 띄어라. 이다 띄어라, 다 띄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닻을 내려라는 뜻이죠. 하마, 벌써죠, 벌써. 우리가 경상도에서 보면 하마라는 말도 많이 쓰죠. 밤들었다는 거죠. 자규, 소리 맑게 난다. 자규는 되게 이제 슬프게 우는 그런 그 새를 이야기하는데, 두견새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맑게 들려요. 그래서 두어라,
남은 흥이 무궁하니 갈 길을 잊었도다. 갈 길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갈 길을 잊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연잎에 밥을 쌌죠? 반찬을 장만하지 마라. 반찬을 장만하지 마라. 다뜰어라, 다뜰어라. 다들 들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뭡니까? 청양잎은 써있노라 녹사의를 가져오냐. 이 청양잎이라는 것은 일종의 삿갓이죠. 삿갓잎자. 녹사의. 그러니까 이 청양잎이나 녹사의는 다 요즘 말로 하면 레인코트죠. 비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뭡니까? 지푸라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비옷의 대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국종 지국종 어사와 어떻다 무심한 갈매기.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갈매기죠. 간 곳마다 이 백구조라고 나왔는데 갈매기를 가르켜 갈매기. 갈매기는 간 곳마다 재존난가. 이 쫓는가는 거죠. 자기가 나를 쫓느냐 이런 뜻이죠. 무심한 갈매기가 나를 쫓는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요. 자, 247쪽에 보면 마람잎이 바람나니. 마람은 이제 마름이에요. 마름. 바람 마름이에요. 그래서 마름잎에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났다는 것은 뭐냐면 여름이 지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름이 지나가려 한다. 얘기죠. 봉창이 서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문을 여니까 서늘하죠. 여름이 지나가고 우리도 이제 처서가 지나고 이러면 새벽 기온이라든가 차갑죠. 여름바람, 여름바람이죠. 정해질 소냐. 가난 대로 배 세결, 시겨라. 났죠. 그러니까 가는 대로 배를 이제 그 잘 그 놓아두라는 뜻이겠죠. 아이야, 북포남강이 어디하니 좋으니. 이 북포남강이라는 것은 북쪽의 폭우와 남쪽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가 아니 좋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하사라고 나오죠. 하사는 여름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거기 이제 246쪽에 춘사는 봄의 노래죠. 자, 그 다음에 추사가 나오죠. 자, 수국의 가을 드니. 수국은 이제 가을나라는, 아, 물의 나라죠, 물의 나라. 수국이니까. 자, 거기에 가을이 드니까 고기마다 살쪘죠? 그래서 만경징파입니다. 만경징파. 만경징파에, 그러니까 만경징파라는 것은 이제 아주 만 길이의 그 있는 물결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경징파에 뭡니까 그 슬카지. 슬카지라는 것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실토록 이런 뜻이죠. 실토록. 실토록. 자, 그래서 실토록 그 다음에 용여하자. 자, 용여하자라는 것도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34번 각주를 한번 뒤로 넘겨보시면 250페이지에 한가롭게 논밀자 이런 뜻이라고 나오죠. 아주 한가롭게 논밀자 이런 뜻입니다. 아주 한가롭게 논밀자. 술 취해서 인간을 바라보니 더 뭐도록 더욱 좋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 옛날 시조나 이런 작품에서 인간은요, 인간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 인간 세상을 가리켜요. 자, 인간 세상이 더욱 좋다는 뜻이죠. 낚시질도 하려니와 취한 것이 이 흥이다. 취한 것이 흥이라는 거죠. 두어라 석양이 바이니. 이 바이니는 눈부시다는 뜻이죠. 눈부시니 천산이 금수로다. 이 금수광산이라고 하죠. 비단으로 쓰놓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8쪽을 넘겨보세요. 248쪽에 보면 이제 동사, 겨울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동사를 이제 보시면요. 자, 옅은 갯고기들이 먼 소에 다갔나니 이렇게 났죠. 옅은 갯고기. 자, 갯고기라는 것도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갯가에 사는 이제 그런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 연못에 다 갔다는 거죠. 적은 닷. 적은 닷은 이제 요즘 말로 어느새 이런 뜻이에요. 날 좋은 재. 날이 좋은이라는 것은 이제 날이 좋다는 뜻이고, 재는 때죠. 날씨가 좋은 때. 바탕은 바다예요. 바다에 나가보자. 그래서 지국종, 지국종 어사와 미끼가 미끼고 따오면 이랬죠. 자, 미끼가 미끼고 따오면 이건 뭡니까? 낚싯밥이죠. 미끼니까. 낚싯밥이 좋으면 이런 뜻이에요. 미끼라는 건 요즘 말로 미끼죠. 미끼. 미끼라고 쓴 게 미끼죠. 요 미끼가 좋으면 굵은 고기를 다 문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씩씩한 거.
소는 소나무죠. 이제 어째서 씩씩하냐? 배를 메어라, 배를 메어라. 머운 이런 건 이제 험한이죠. 험한 구름 한탄하지 마라. 세상을 가린다. 이런 얘기고요. 파랑성을 염티 마라. 파랑성이란 건 파도 소리죠. 파도 소리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죠. 진원, 이거는 이제 속세의 시끄러움이란 뜻이에요. 좀 글자가 어려운데 이 헌자가 시끄러울 헌자예요. 앞에 있는 이제 이 진이랑은 티끌 진자니까 티끌은 속세를 가리키겠죠. 자, 막는도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그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의 병화가곡집에 보면 새별지고 종다리가 떴어요. 호미를 메고 살인문을 났었어요. 그러니까 긴풀 찬 이슬에 다 젖거니 다 배잠배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입고 있는 옷이 다 젖었다는 거죠. 두어라 시절이 좋을선저. 시절이 좋아서 젖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세배 빛 나서 이렇게 났죠. 세배는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나가서 백설. 이건 이제 흰 혀란 뜻이지만 온갖 짐승들이 지저귀는 소리란 뜻입니다. 백설이라는 것은 온갖 짐승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오죠. 읽어라, 일어나거라 이런 얘기죠. 아이들아, 밥 보러 가자서라.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난고 하노라. 얼마나 이제 이슬 먹고 잘 길었냐는 거죠.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송산리, 소나무산 속에 송산리죠. 그 다음 벽계 변이죠. 푸른 시냇가죠. 절로 자란 고사리를 일 없이 논일면서 걷고 걷고 다시 꺾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막 꺾어서 조석 아침 저녁에 배부르게 먹으니 주릴 줄이 이시랴. 그 굶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고사리를 꺾어가지고 먹는다는 거고요. 서산의 도들볕이라는 것은 도단하는 볕이에요. 서고구음, 구음이란 것은 구름이죠. 그것이 서고, 구름은 의제로 내다. 이거는 천천히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천천히 올라온다. 구름이 천천히 올라와요. 그래서 비댓, 비가 온 뒤, 묵은 풀이 네 밭이 짙어든 거. 누구의 밭이 짙었느냐는 거죠. 이 비가 오고 나서. 두어라, 차례 지운 일이니, 매는 다로 메오리라. 그러니까 차례가 있다는 거죠. 이 매라는 것은 이제 매인데, 뒤에 보면 이제 56번에 나오죠. 김매는 일이라고 나오죠. 김매는 일은 따로 매겠다. 김은 이제 따로 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선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윤선도는 이제 이 어부사시사를 쓰게 됐는데, 이 윤선도가 이제 북일도 쪽에 이제 그 유배를 갔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현정이라고 세상을 맑게 하는 이제 정자다라는 것을 짓고 북일도에,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선도는 일종의 그 뭡니까? 그 음악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자가 있으면 정자 뒤쪽으로 돌벽이 있었어요. 돌벽. 이 돌벽 정자 뒤쪽을 이제 돌벽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돌벽으로 쫙 막아놓은 거죠.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서라운드 입체 음향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악공들이 막 연주를 하면 그 노래가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의 원조고, 또 이제 기생들이 이제 그 춤을 출때이 옥소대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서 이제 기생이 이제 세현정 위에서 춤을 추는데 그 연못에 비치는 모습. 이걸 또 이제 보게 됐다고 보면서 또 즐거워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제주도로 가다가 다시 이제 북일도로 와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살게 되셨죠. 85세까지 사셨으니까 요즘 나이로도 상당히 많은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장수한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동천석제라고 하는 곳이 이제 또 있습니다. 이 보길도에 가면 동천석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집을 이렇게 짓고 살았는데 이렇게 산을 이렇게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거기에 가보면 산 정상에 이렇게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두채 중에 어떤 게 윤선도가 그 사는 곳이었냐면 아래 것이었어요. 아랫집. 여기는 하인들이 살았어. 그래서 만약에 윤선도가 아프면 하인들이 여기서 쭉 내려와서 업고 내려가게. 만약에 위에 있으면 올라가다 힘이 또 빠지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니까 그런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윤선도는 또 제가 이제 그 보길도에 가서 그 가이드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에다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도르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이제 이렇게 옷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을 거를 가져오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아서 줄을 달아서 그래서 여기서 먹고 또 이렇게 내려다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뛰어난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이런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 은일에서 생활로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